매일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애들은 여유 있게 움직이는데 오히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룬 엄마들 보세요. 엄마들이 선수들 같습니다. 쉴 틈이 없어요. 엄마들이 고생이죠. 네. 잡아당기고 밀고.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들 운동할 수 있게 매트 펴고 있어요. 시작할 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던 체육관이었는데 저렇게 엄마들의 노력으로 순식간에 체조 연습장으로 탈바꿈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엄마들이 직접 해줘요? 훈련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엄마의 발걸음 더 바빠집니다. 아니, 기름도 붓고 히터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기름이 떨어지고 매니저네요, 매니저. 아무리 바빠도 딸 챙기는 게 우선이었겠죠?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네, 훈련 준비하랴, 아이 챙기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입니다. 엄마들의 수고 끝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 엄마들은 조용히 체육관을 나갑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강도 높은 지도를 하고 그러셔서 엄마들이 옆에 있으면 선생님도 가르치실 때 방해가 되고 저희도 보면 마음 아프죠. 끝나면 이제 애한테 항상 뭐 괜찮냐, 뭐 어땠냐, 뭐 오늘 괜찮았냐 뭐 이렇게 맨날 물어보는 게 뭐 그거밖에는 저희가 할 게 없더라고요. 엄마의 네. 마음을 아는 것 같죠.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딸 유나. 어우 힘들어. 180도 이상 다리를 벌리는 고난도 동작이 많은 리듬 체조. 부상을 막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하는 훈련이지만 아직 10살 유나에게는 벅차기만 합니다. 이렇게 힘들면은 그만하고 싶진 않아요? 네. 왜요? 그런 생각도 자주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승현지 언니가 너무 승현지 언니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네, 연습 도중에 엄마를 보고 헐레벌떡 옷을 챙겨 밖으로 나오는 유나입니다. 어허.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발레 가는 거예요. 발레요? 네. 자, 리듬 체조는요 팔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로 연기를 펼쳐야 합니다. 아름다운 몸의 밸런스를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발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분 30초의 시간 동안 음악과 동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리듬감 연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네, 아이고 힘들어요. 자,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변합니까? 아주 귀여운 수다쟁이로 변신. 한 뼘에 한 뼘씩 성장해가는 유나를 보면서 아빠의 입가엔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리듬 체조를 시작한 지 이제 4년입니다. 국내에서 출전한 대회마다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남다른 클래스를 뽐낸 유나. 어우, 제가 아빠라면 없던 힘도 솟아날 것 같습니다. 어우, 잘하네. 1위. 네, 부모 입장에서는요. 사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지요. 네. 한 가지 기술 배워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죠. 나중에 결혼해보세요. 결혼 안 한 사람이 갖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줄 이런 것도 비용 16만 네. 원 정도? 오, 비싸네요. 15만 원? 정말? 16만 원 얘도? 16만 원 정도? 16만 원이나요 공이? 5만 원 뭐 얘도 5만 원 예. 얘는 현재 스코어 원? 5만 원이 가장 싼 겁니다. 네. 20만 원이요. 그건 와, 또 뭔가요? 비싸네요. 기본 레슨비랑 뭐 유나 발레하고 네. 방콕에서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런 비용 해서 한 150 정도? 많이 부담되죠. 투자하시는 거네요. 요거 궁금합니다. 요거 한 달에 이걸 원래는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갈아줘야 뚫어졌는데요. 지금 보니까 비용적으로 이래저래 막 드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좀 연습 되니까 그냥 좀 신어라고 하고 있어요. 예. 최소한의 비용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특별히 터득한 엄마만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과연 예. 뭘까요? 보십시오. 와. 큐빅 붙이는 중이에요. 아 큐빅이요? 네네.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 손으로 직접 이렇게. 보고자? 바로 한땀한땀 엄마의 손길이 예. 담긴 유나의 대회 의상입니다. 아이고, 엄마는 강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매 대회마다 바뀌는 의상. 엄마는 리폼을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아, 평생 간직해야겠네요 이런 의상은. 내가 여기 무대에서. 아니, 엄마가 또 이렇게 손재주가 있어야지 시킬 수 있군요. 그것도 맞아요. 이거 입고.
대회 잘 뛰고 와. 넉넉한 환경에서 애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가지고 애가 하고 싶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이 예. 일단은 시켜보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한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해서 늘 꾸중을 들었던 유나. 하지만 그 속에 뛰어난 재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거 보세요. 이게 돌쯤밖에 안 됐을 거예요. 여기를 올라가서 막 여기서 막 이런 끼가 보였네요. 이거 뭐예요, 어머니? 이때부터 연성이 좋아서 아무데나 들어가고 뭐 서랍이고 뭐고 얘는 아무데나 올라가고 들어가고 했었어요. 워낙 에너지가 원래 넘치는 애였던 것 같아요. 그때 자제 시켰으면 이쪽으로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늦은 밤까지 체육관을 환하게 밝히는 아이들. 유나도 실전 연습을 해봅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놓쳐서 번번이 저렇게 실패를 하는데 결국 선생님이 1대1 지도를 해주시지만 몸이 뜻대로 안 됩니다. 얼굴에는 이미 속상함. 네, 네, 터져버린 유나의 눈물. 보고 있는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저거 압니다. 네.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7전 8기로 끝끝내 성공. 깜찍한 요정이 따로 없습니다. 자, 유나.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멋진 무대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예.